제일 가슴 아픈 부분은 역시 개신교입니다. 기독교. 예. 사실 기독교와 정치가 결탁하는 것을 막고 싶어가지고 저도 무던 애를 쓰고 특히 뭔가 이단 사이비 종교가 또 정치권에 예, 결탁되어서 뭐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려고 뭐 몸부림을 쳐서 뭐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기독교와 정치의 그 어떤 밀실에서의 결탁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이것은 뭐 특정 정권에만 해당된 게 아니고 모든 정권에서 정치가 정권을 잡으면 저 전국 방방곡곡에 조직력을 갖춘 저 교회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. 그러나 그 고민을 교회가 네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받으면 안 되고 교회가 냉정하게 손을 긋고 교회가 정치를 만나는 것은 정책이어야 됩니다.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으로 정치가 제도로 무엇을 바꿔줄 수 있나를 가지고 교회가 따지고 드는 건 교회가 할 일이지만 그게 교회가 정치를 하는 거죠. 근데 교회가 정치를 하는데 제도와 법을 바꿔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나름대로 잘 살게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지들이 권력을 나눠 갖는 쪽으로 교회가 정치를 만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. 결국 그렇게 잘못된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종교는 정치로부터 정치적인 의제를 갖고 옵니다. 정치권이 써먹는 의제를 갖고 와서 자기들 종교 안에 결속력을 높이고 헌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몸부림칩니다. 왜냐하면 교회가 요새 어려웠었거든요. 교회가 어려운 걸 극복하려면 교인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교인들이 똘똘 뭉치려면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? 교회를 상대로 하는 무서운 적을 딱 앞에다 등장시킨 다음에 사람들한테 뭉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. 옛날에 우리가 반공 때문에 뭉친 거랑 비슷한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이슬람, 뭐 이주민 노동자 이런 것들을 막 들먹이면서 동성애 이런 것도 들먹이죠. 그러면서 정치를 끌어들여서 정치 안에 있는 이슈를 사람들한테 쫙 뿌리면서 혐오와 배제 쪽으로 사람들을 몰고 갑니다. 그러니까 혐오와 배제를 쫙 퍼뜨리면서 기독교인들끼리는 똘똘 뭉치죠. 근데 그럼 정치는 종교에서 뭘 가져갑니까? 정치는 종교에서 교조주의를 가져갑니다. 교조주의는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컨트롤해서 어떤 나름대로 괜찮은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종교로부터 배우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. 우리랑 틀리면 다 사이비야, 이단이야, 처단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보이는 행태가 그거죠. 우리랑 다른 적이야, 무조건 적이야, 처단해야 돼, 무조건. 이런 식으로 더 완고하고 속 좁은 정치가 되고 종교는 종교대로 종교의 역할을 못하면서 정치생만 짙어지고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. 어떻게 여당의 최고위원들이 가서 내 목사님 내 김재원 씨가 그래 김재원 총리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? 네, 그래.